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업하고요. 마지막 경축기가 될 것 같네요. 모아주고. 야, 이것만 하면은 얼마나 레버비 빠를까. 욕심이겠죠. 아, 예, 저 상한차 알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야, 경험치 진짜 장난 아니다. 와. 30%. 야, 씨. 거진 30%. 와, 미쳤다, 진짜. 아크 무기야, 시그너스 무기. 아, 내 무기 말고, 너클이야, 너클. 아, 그럼요. 경험치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 얼마나 꿀잼 게임입니까? 아, 늑대, 저건 안 갈게요. 블러드라고? 3% 올려도. 상하차 쓰고 싶어도 왕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있어야 쓰죠. 아크링크 사냥시 경험치 12%, 전투시 경험치 12%. 아, 뭐라는겨? 데미지 12%다. 저는 이 캐릭터에 3억 썼어요. 유니온 힘 100이요. 아, 힘 줍니다. 80 주는 건가? 뭐죠? 100인가? 200 찍으면? 어, 메알못이라. 와, 요새 제가 이거 키웠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죽을 뻔했어요. 만겜 만겜 하는데도, 아,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아, 슬슬 피곤할까봐요. 아, 이게 패치가 9시 했잖아요. 아, 10시에 시작했잖아. 9시였나? 어쨌든 그거 뭐지? 패치 전에 한 두 번 잤거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드라마 봤거든요. 오늘 드라마 무엇을 봤는가? 흑기사, 흑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어, 슬기로운 감방생활 봤고요. 그리고 어, 그거 봤어. 한 끼 접시오. 이수근하고 김병만 나온 편을 봤습니다. 아, 나쁜 녀석들도 보고 있습니다. 난 신세경 말고 그 여자 이름 뭐죠? 그 여자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서재 어, 그런 것 같아. 적당히 하세요. 누군지 아시죠? 두 명 말 안 하겠습니까? 피고인이 대상 받았더만. 지성이 받았잖아. 그리고 김과장도 저도 봤어요. 나는 강식당이 재밌더라. 정글의 법칙 두 개 보는 것 같은데. 싸우지 말아요. 영화요? 영화 본 게 뭐가 있지? 아, 최근에 하나 또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 티비 볼 시간은 방금 유튜브 영상 올리고 방송 시작할 때나 하기 끌 때나 그냥 한 편 정도 보는 느낌. 가끔씩 잘 안 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야, 5업 남았는데 쉽지 않네. 10시간 안에 끝날까? 1시간 40분 남았는데. 소마 좋죠. 경고 썼어요. 썩으면서 하는 중입니다. 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냥 내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늦게 와서 그러나? 원래 10시간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기계무덤이 더 좋다. 아, 기계무덤하고 이랑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더라고. 제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 전투 분석해가지고 막 찾아다녔었는데 그게 차이 안 나가지고. 기계무덤은 또 버닝이 없어가지고. 아, 물론 여기도 보니 3단계밖에 안 되지만. 아, 그 전투시 데미지 12%예요. 원킬 낮고 뭐 수 많아서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아, 맞아, 맞아. 근데 요새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요새 그 뭐야, 방금 포탈 들어갔듯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많이 경험치를 주거든. 그런 거는 비하면 그쪽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 전투시 데미지 12%. 오스텍인데 10% 아닌가? 12%라고 그러지 않는가? 아크 유니온은 힘이야, 힘. 아, 사냥 구릴수록 기계 모드 좋다고. 아, 10%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난 계속 12%라고 그랬는데? 뭐 10%면은 크다고 보는 게 맞죠? 낮은 게 아니고. 이제 10%면 엄청나죠.
그리고 전투시라는 조건이 붙어도 좋지. 왜냐면은 전투시에 붙었잖아요. 우리가 그 뭐지 일리움 링크가 나왔을 때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동시 해가지고 보스 잡을 때 이동 안 하는 캐릭터들은 아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것처럼. 오케이?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네 아크입니다. 아, 그 스태츠 한 5,500이에요. 5,800? 아,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과자 하나 먹을까? 아쿠의 직업군은 해적이고 일리움이랑 동일한 그거랍니다. 아, 과자 먹는 모습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요. 어차피 초기 하는데 비용 얼마 안 드니까는 데미지 위주로 찍으세요. 본캐로 할 거 아니면은. 본캐로 한다면은 보공 방법 이런 거 챙겨야 되겠지만요. 아, 이해하셨죠? 헤이븐이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헤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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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븐 괜찮긴 하더라. 한번 가볼까? 그래도? 헤이븐 말고 야영지는 어때요? 야영지 몸 레벨 줄어들었잖아. 야영지 가보신 분 없나? 야영지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데미지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아 괜히 이렇게 왔네요. 아 텔레포트로 갈 수 있었나? 아 그래 데미지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 저기가 좀 커트라인이던데? 제뉴얼 좋은 건 아는데 아무래도 데미지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괜히 해가지고 더 잡아먹는 것 같네. 나로 섀도 바이퍼 오늘 순이요. 데미지 나옵니까? 안 내는 것 같죠?
경험치 괜찮은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에이브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사람 너무 많고 싶어. 한 마리만 때려보자. 나루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안 잡아주고요. 못 잡는 거지. 자리 없을 것 같아. 누가 여기 오라 그랬습니까? 자리 없는데. 일단은 채워보고 스택 쌓이면은 원킬 될 수도 있어. 아 여기도 사람이 있네. 여기도 제가 스트라이커 했을 때 여기 많이 왔었거든. 여기도 사람이 많은데? 여기 없다. 괜찮습니까? 만족합니까? 엘본드? 기본이 아마 10 몇 분인가 그렇고요. 법칙에 따라 달라요. 왔다 오셨다. 아 이거 말고. 아 아쉽. 여기 버닝 없어요. 아쉽으시죠. 어 이거 쓰지 마 쓰지 마. 아 기절. 아 템 한 거 유튜브에 있어요. 15퍼? 아 쓰지마 쓰지마. 40퍼 63퍼 야 40 35.6퍼 와 미쳤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36%가? 아. 아폴로 입장권 사는 각 나왔습니까? 핏살기는 마지막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파 안 했어요. 몸파 지금 가도 좀 체력 좋으려나? 별 것 같은데. 아 이거 깔아달라고.
아, 트위치는 추천 없어요. 아치. 아, 그 힘캐예요. 아, 그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어, 죽었다. 죽을 뻔했다. 여기서 사냥하면은 가끔씩 꿀맛이 뭐냐면은 보급형 에너지 구워 먹을 때 약간 꿀맛이죠. 장비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습니다. 3억으로 맞췄고. 저는 사냥으로요. 거의 대부분 주가 사냥으로 돈 벌어요. 핵장비가 도착했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몸파 물약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 경부? 무빙, 무빙. 어,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아, 그렇군요. 아니, 이럴 수가, 놓쳤을 것 같은데. 20초, 아직 안 됐나 보군요. 아, 나이스 샷. 30분짜리 들어오나요? 18분인가요? 16분? 18분으로 만족하자. 16분 밖에 더 도망가자. 16분 밖에 전에 도망가자. 지금 아크하면요? 그래도 이거 날씨 이벤트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200 찍는 거. 와, 목소리가 스펀지밥 목소리라고. 스펀지밥 목소리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스펀지밥 나름 본 것 같은데. 템세팅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영 템 세팅 영상은 또 따로 올라갈 거긴 한데 맞춘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어. 선영 재밌죠. 수공 한 50만 정도 돼요. 보통 신캐는 버닝 안 되고.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 연예인 닮은 사람 장동건 많이 들었습니다. 하리세 무슨 말만 하면 아쉽습니다. 몇 시? 아, 일단 1.5불 먹고요. 10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딱 커트라인 느낌인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니요, 저 길뚤 안 해요. 200 찍고 안 할 거예요.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얼마나 먹었을까? 3,000만 원? 아, 한 500 더 벌었으니까 이 캐릭터 하면서 한 4,000 먹었나 봐. 아, 뭘 오토로 넣었어? 2키 누르는 거 얘기하는 건가? 이거? 어,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약간 새도 어설트 느낌. 어, 1차 스킬을 오토로 넣는다. 어, 오토로 해놨는데 나? 잘 쓰지도 안 쓰기도 힘들더라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 오토로 해놨어요. 41회차 했어요. 벌써 늦었어. 아쉽. 아, 메뉴 비밀이죠.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셔야죠. 아쉽습니다.
아, 나 피곤함이 왜 오는 줄 알았는데 밥을 먹었죠. 아, 그랬군요. 아, 여기 이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거 살짝 느꼈거든. 아, 코시류. 아, 9,000명 구독자 됐군요. 저도 8,999일 때 봤는데. 왜 또 싸우고 있습니까? 보스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왔다. 또 오셨습니다. 이분 오셨습니다. 아, 안 왔습니다. 아실. 아, 뭔데? 아쉽? 아, 좋아. 나 빼드. 아니요, 저 포탈 원래 잘 안 들어갔어요. 아, 유튜브 푸사요. 저 대회 나왔을 때 찍은 거예요. 대회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벤트. 하하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크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그렇다. 아, 800번째 팬가입하시려고. 늦지 않았습니다. 799거든. 200 찍은 거 다 하루 안에 찍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찍었거든요. 8000 찍었을 때. 아심,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요. 질문 많을 수도 있지.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죠. 질문이 많다고 뭐라 할 건 아니지. 그런 거는 많긴 해. 어, 근데 그건 인정. 다른 방에 비해서 질문이 많긴 해요.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면은 잠깐 동안 못 채워요. 전신력이 뭐냐면은 채팅창 쪽에 오른쪽에 빨간 표시 있죠. 그게 정신력이거든요. 아, 질문이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어, 굳이 질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 160 160 160
나도 160쯤 지구방위 본부 갔던 것 같은데? 160쯤에? 아마 3킬이었던 것 같아요. 어, 딜이요. 잠깐만요. 40만대 나오잖아요, 지금. 그지? 변신하고 한번 봐보면 알겠죠? 변신화를 보겠습니다. 한 10만 정도 차이 나네. 뭐죠? 197. 이게 좀 캐릭이 멋있어서 좋아보이는 거지. 다른 캐릭터들 좋은 거 많습니다. 아, 이건 인정해줘야 되겠지. 분당 1호분 아니고 몇 분당 1호분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좀 천체가 심해가지고 업할 때마다. 아, 룬 있었네. 아, 룬 그거 왜 안 뜨나 이제? 경험치 감소된다는 거 보이지가 않냐? 룬 있는지도 몰랐네. 아, 유튜브에 올라가요. 이거는 오늘 방송 종료하면은 바로 올릴 것 같아요. 이건 좀 바로 올려줄 필요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아마 내일 아침은 돼야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럼 차라리 내일 아침에 방송 킬 때 올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치? 다른 거 일단 영상 올릴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코인 모은 거에 저 마법 샀어요. 아, 템진단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버닝 없어요, 여기. 200이요? 저도 글쎄 빠른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저보다 빠른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 템진단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방송 종료하면은 절 안 하는 편이에요. 아예 방송 안 할 때는 하는 편이긴 한데,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루 정도 쉬면서 사냥을 한다든지. 어, 방송 안 할 때, 그럴 때 말고는 없어. 아, 저요, 저 아까 스틸 당했습니다. 와, 스틸 3명이서 왔는데. 아, 하드 했어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9시간째입니다. 오늘 스틸, 4명 왔었나? 하프에서 사냥하는데, 나 따라다니면서 스틸 하더라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황폐에서 사냥하고 있는데 스틸이 왔었어. 어, 저는 전직업 200이에요. 이거 찍으면 전직업 200이에요. 40개 캐릭터 다 200이란 얘기에요. 총 43개의 슬롯이 있죠. 그거 200이에요. 아크 해본서 뭐가 그냥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6명씩 따로 붙어서 쬐다고. 그렇군요. 제가 스틸 당한 게 13시간 유튜브에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13시간 올려놨습니다. 13시간 스틸 당하고 올려놨어. 난 200 찍는 거는 스트라이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200 찍기에는. 그 이유는 오차가 다 있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시간 영상이요. 처음 한 시간하고 뒤에 한 시간밖에 안 올렸어요. 중간까지 올리긴 좀 그래가지고. 140 찍기에는? 140은 썬콜이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썬콜이 140까지 좋은 것 같아. 200까지는 스트라이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썬콜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프 갔을 때 하프가 좀 중간다리 역할이잖아요. 그때 좀 빡세거든. 이게 어느 때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중간다리쯤인데 하프가 그때 이제 썬콜 같은 경우는 아이스라가지고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거든요. 하프에서 하프를 좀 일찍 갈 수 있어가지고 썬콜이 좋은 것 같아. 그 나중에도 사냥 나쁘지 않고. 아니요, 142호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가 142호가 더 좋아가지고. 뎀지 더 들어가지 않나요? 나는 실현의 동굴부터는 썬콜 능력이 라이트닝으로 바뀌어서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스킬 자체가 얼음에서 번개로 바뀌거든요, 100부터. 그리고 썬콜이 좀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 142호에 우리가 커닝타워 많이 가잖아요. 그지? 커닝타워 많이 가는데 커닝타워가 하필 또 번개 감소라가지고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요. 커피가 잘 안맞아요. 그게 또 단점인데 140으로 본다면은 썬콜이 괜찮은데 이유가 좀 그렇게. 커닝타워 말고 딴 데는 별로냐고? 커닝타워가 제가 보기엔 워낙 좋은 것 같긴 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스트라이커 200까지 키웠던 이유도 커피 머신 때문이었죠. 커닝타워. 아, 기무사에 자리 없더라고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별로 같아요? 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반말하는 방송 아닙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아크 붕괴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스킬 다 마스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링크 겸 이벤트 소비창 확대용 이번리 키우는 거예요? 이걸 키우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전직업 200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온 힘 캐릭터라서 200 찍는 거죠. 캐릭터 슬롯은 최대 43개인데 저도 꽉 채웠어요. 이게 43번째거든요. 아, 얘 새로 나온 거예요 오늘. 아까 그냥 재밌다? 나쁘지 않다. 재미있는 거는 잘 모르겠네.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재미는 있다? 스킬 쓰는 맛 있다?
어,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를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런 것 같아. 한 서버에 키워놓은 유니온 적용되나요? 아, 이 한 서버에 키워의 유니온 적용이 돼요. 이거 해적이에요, 해적. 아, 저도 200 얼마나 걸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저녁이요. 저녁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겠죠? 다음 스킨 나오면요. 캐릭터 슬로 주지 않을까요? 뭐. 여태 계속 줬는데, 여태까지. 뭐, 안 주면은 그냥 스트라이크 찍어놓은 거 갈아야지. 뭐. 중복 캐릭터는 스트라이크 4개요. 지금 현재 40캐릭터죠. 나머지 3개 더 키운 게 스트라이크. 아크 별로 사기 캐릭터 같지 않아요? 어, 에이크포다. 야, 이 맛으로 여기서 사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코코요. 앱솔랩스 장갑이나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거. 어, 대설 좋죠. 제로 롤링 커브 상태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저 제로 한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고 핏살기 쓰나요? 아, 핏살기 쓰죠. 팬텀 좋아요. 팬텀 내가 키우고 있거든. 어, 사냥은 그냥 나쁘지 않다. 좋긴 좋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준수한 편이고 보스는 좋을 것 같아. 약간 좀 걔도 타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자 타임이 올 것 같긴 한데 약간 좋긴 한 것 같아. 약간 나로 느낌? 폭딜 맛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아, 1.5개 또 먹읍시다. 딱 다 쓰거나 조금 오질라겠다. 아, 조금 남겠다. 하나 정도 남을 것 같은데 남게 되면. 사냥이 편하냐? 편하다고 보긴 좀 어렵지. 스킬을 워낙 많이 누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드나 이런 것처럼 스킬 코드가 하나밖에 없는 직업을 선호하니까. 아, 직업은 블레스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래 하지. 아, 나로는 이제 못 올려줄 것 같은데, 키세팅? 나로 키세팅은 저 별로 추천 안 해요, 제가 쓰던 거. 옛날에 쓰던 거라 지금 했으면 죽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로 키 세팅 추천 안 해요. 저는 섀도우 재밌게 했었죠. 250까지 200까지는 스트라이크 좋아했었고
소마 좋아요, 소마 좋아. 현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재미있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3차 스킬 다 마, 이거 스킬 그냥 다 찍어도 돼요. 자동으로 다 마스터 돼요. 됐어. 250 찍는데요. 은월이 70일 정도 걸렸어요. 아, 블렛 세죠. 블렛가 괜히 DPM 1이겠습니까? 블렛 세죠. 비접 13분, 18분? 일단 기본적으로 업이라고 자체적으로 하면은 기본이 8분인데? 어빌리티 50% 만들면은? 수공 50만 정도 될걸요? 아, 60만이네. 62만이네. 변신해서 데미지가 올랐나? 그런가? 아, 그러네. 50만 때였는데. 저요? 뭐 이것저것 템 진단하고, 템 세팅하고, 요것저것 하느라고. 많이 했었지. 그렇게 빨리 찍으면 뭐하냐? 누가 1등을 하루 만에 찍으면 알아주겠습니까? 그럼 알아주겠지, 하루 만에 찍으면은? 아, 지금 지방 자리 없어요. 나 때만 해도 지방 자리 많았는데. 버닝도 5단계였었나? 아까 전, 그죠? 아, 템진단이요? 아, 템진단 요새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영상이 워낙 올릴 게 많아가지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템진단은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쉽. 아, 늑대는 별로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어, 늑대는 약간 굳이 느낌이고. 어, 그 뭐지? 그건 가야 돼요. 플로와 플리토는 가야 되는 것 같아. 경험치 총 몇인지 모르겠어. 경험치 버프 몇인지 모르겠어. 그냥 저는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 그거 모타로 세면서까지. 저는 일단 종팬 안 끼고 있고, 혈반 안 끼고 있고. 또 뭐 있을까? 그 정도? 아, 심 꺼졌구나. 아주 좋은지 저기 있습니다. 아, 누가 내 사칭을 하고 다닌다고? 역시 저 초창기 때도 누가 자꾸 내 사칭하고 가위 뜯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많이 당하더라. 아니요, 200 찍고 일단은 팬텀 들어가 봐야지. 아이피 뉴이어요. 아, 받고 싶은데 나중에.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아주 갑자기 귀찮더라고. 아, 받는 거 원하시면 받아드려야지. 메이플 한지 1년 3개월 돼가는 중이죠? 김모사에 자리 없던데? 한 열몇 채널 돌아다녔는데.
레벨 제일 높은 데서 쿠폰 때려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많이 오를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맵은 어디죠? 우리가 지금 190대 갈 수 있는 맵이?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얼마나 오를지. 소울길보다 헤이븐이 더 경험치 많이 주지 않을까? 아, 소울길 헤이븐 말고 뭐지? 야영지. 야영지가 제일 많이 주지 않을까? 제일 경험치 많이 주는데 기준으로 잡혀있거든요? 소울길이 제일 많이 주나, 경험치를? 스펙터가 안 차는데 어떻게... 스펙터가 안 차? 글쎄요? 저는 경험 못해봐서 모르겠네? 아, 에코코. 야, 이마다 아닙니까. 오늘 에코코 좀 싸겠다. 이거 키우는 사람들 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짜자리들 몇 개씩 많이 올라오겠다. 에코코요? 한 2,300 하지 않을까? 이동기 세 번 쓰는 건 하이퍼 스킬에서 제가 찍었어요. 세 번 쓸 수 있게. 아, 그냥 할만해요. 원래는 두 번인데 하이퍼 찍어서 변신할 때는 세 번 쓸 수 있어요. 이거 오늘 나왔죠. 9시간 12분. 10시간 안에 되겠다, 그죠? 메이플의 수도? 메이플의 수도는 헤네시스 아닐까? 답은 헤네시스다. 이번 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금토일? 글쎄요, 무슨 일 없으면 220까지는 되지 않을까? 아, 자유시장이요? 보존할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없앤 거지 않을까? 아, 경포 받으러 가야지. 고시급보.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할게요. 근데 구시가 경포 안 해줬구나, 얘기를. 얘기했는데 왜 안 보이냐? 아, 해줬구나. 해피, 38분짜리.
30억이요. 30억이면은 레전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30억이네. 안손사냥의 노하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로 솔데미안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아 노하우 안되죠. 유튜브 참고하십시오. 나루도 좋고 섀도우도 좋아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데미지가 오지게 세다. 그럼 섀도우가 더 좋지. 메이 원킬이 나니까. 마크 원킬이 난다. 그럼 또 섀도우가 더 좋지. 메이 원킬이 중요하지. 10시간 내로요? 200 될 것 같은데? 아직 45분 남았는데? 에반 좋죠, 에반 좋지. 에반 소울 루시드 나오지 않았나요? 에반 좋지. 네네. 지금 9시간 17분 걸렸잖아요. 딱 시작, 캐릭 생성 시작하자마자. 아, 10시 전에. 아, 10시간 전에. 물몸이라서 별로라고? 유니온 8000 찍어보세요. 미아일 링크하고 HP 다 들어가요. 그럼 HP 높아져.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쉽. 안 좋은 캐릭터? 안 좋은 캐릭터가 어딨어. 다 좋지. 가지각색의 매력이 다 있으니까. 다 250 찍잖아요, 사람들. 하스 프로라기 다 그렇고, 선수였다. 요정도.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그런 느낌? 하스 선수예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그 정도 느낌? 먼치키나라고 치면 네이버에 나옵니다. 아 신궁 좋죠. 신궁 좋지. 자그마치 2분 사냥하면 1분 재밌잖아요. 1분이라도 재밌으면 좋은거지. 뭐가 더 돈이 많이 드냐고. 나루가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도. 아닌가? 어쨌든 그런거 같아요. 자본하고 무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얼마나 때려 박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본하고 무자본의 차이는 말 그대로 시간을 줄여주는 거. 시간은 금이다. 오케이. 제노는 돈 많이 들지. 다른 거에 비해 템도 더 비싸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중요한 거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캐릭 상자? 그건 자기 마음이죠. 어디다 쓰고 쓸지는. 제논이 더 많이 들죠. 내가 제논이 더 많이 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볼트지 만들기도 힘들어서. 클래식 한곡 듣고 싶다고. 아!
신청은 1000원인데 클래식은 아쉽네요. 돈이 많이 드냐고. 몰랐지 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야 오래 재밌게 하지. 남들이 추천해주는 거 해봤자 뭐해.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어서 안 할 텐데. 그죠? 유튜브에 영상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사냥이 어떤지, 보스는 어떤가. 영상 보면 다 알지. 어, 재밌겠네. 하고 싶으면 재밌겠다고 하면 되지. 아, 북에 길투할 때 재미가 없다고. 북에 길투를 안 하면 되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 사람이 많네요. 북에 길투를 안 하면 되죠. 10억으로 템맞추면 나보다 약할 것 같은데. 저 3억 썼거든요. 저 유니온 8000인 사람입니다. 플링크입니다. 크리 100%입니다. 이것이 유니온 8000 아니겠습니까? 이름나만큼이요. 아주 좋습니다. 빠르다. 아, 풀로 한번 가볼까? 어, 저 유니온 8000 공략 적어놨어요, 유튜브에.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크 링크는 전투시 데미지 12%. 아, 10%라고 했어. 데미지 스킨이요? 굳이? 써서 뭐 할까요? 저 섀도우 익스플로전 팔라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 받고 있습니다. 섀도우 익스플로전 스킬 팔라고 좀 생각 중인데. 그리고 쇼먼치 뭐지? 한글날 데미지 스킬 메이플 스토리지도 팔라고 이미 뽑아놨거든요. 전술도 좋고 오늘도 좋죠. 안 좋은 캐릭터가 어딨어요? 다 좋지. 그거 한번 가보자. 쿠폰을 사가지고 그거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줄라나 경험치를. 일단은 헤네시스를 가서 사오자. 미니게임 갔다 오자. 어디있죠? 경험치 엄청 많이 줄 것 같은데? 스페셜에 있나? 미니. 아, 와, 이거 20개나예요? 와, 진짜 비싸네. 이거 하나 사고.
야영지가 제일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야영지가 낫지 않을까? 아, 여기도 사람이 좀 있네. 이거만 채우고 가자. 200마리 딱 채워놓고 홀로 딱 열고 달리는 거예요. 됐죠? 홀로 어딨어요? 어! 아, 이게 어딨습니까? 오늘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이 세수를 초과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반전이. 아, 저 대림 테스트요? 하고 있는데? 100억을 현질한다고? 100억을 한다는 얘기지? 아, 100억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토드를 해달라. 하, 토드를 해달라. 아, 토드요. 아이템 맞추는 방법인데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매우 이동해. 야, 폴로스 30개 주고 샀는데 좀 그렇긴 하다잉. 솔직히. 폴로스 경험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좋아졌어. 원래는, 아, 200 넘어가면, 아, 2레벨 들어가면 경험치 별로 효율이 안 좋아. 들어가나 많아요? 더 안 좋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걔 좀 바뀌어가지고. 손의 절반요?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 사냥터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네. 주스탯이, 나는 주스탯이 메인이 아니라가지고. 말 그대로 주스탯은 높은데 무기를 공포가 낮고 그러면은 주스탯 낮은 사람보다 더 약할 수밖에 없지. 여기 기계의 무덤 3이에요. 이벤트, 경험치 더 많이 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아, 신받아. 아, 예, 제 투컴이에요. 제가 손수 열심히 키운 캐릭터입니다. 10시간 안에는 되겠다. 좋습니다. 토사우에 이점이 얘기한 사람 누구야? 이점이가 원인이야. 이점이 누구냐? 아, 앨범? 아, 여기 앞플레 있었네. 사람 엄청 많네. 아, 그 키울만해요. 뭐, 나쁘지 않아. 어허, 반말하지 마십시오. 어? 아, 사냥터요. 수기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렙 찍을 때 달팽이에서 말렙 찍었지. 아, 아직 모릅니다. 아, 태문 유튜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도 얘가 문제인 것 같아. 아, 아쉽. 제가 졌습니다. 아, 제가 이겼군요. 전쟁의 서막에서 제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손톱. 출연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이거 이것으로 800번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손톱으로 여러 번 긁는 거? 손톱으로 여러 번 긁는다. 아,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죠, 그죠. 이거 잘 안 쓰게 되던데. 어, 팬텀 해야죠. 유튜브 정지 풀리면 유튜브 해야지. 아크템 세트 하는 거 3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쿨타임이 있어요. 한 되게 짧은데 이거 쿨타임 4초. 어, 아크 1, 2, 3, 4차 다 마스터 돼요.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팬텀 1회차 이런 거 있어요, 유튜브에. 아, 그럼요, 3억입니다. 유튜브 확인하십시오. 인증영상 있습니다. 유튜브 혼자 해요. 혼자 영상 하고 올리고 하죠. 아니, 오차 할 생각 없어요. 하는 캐릭터 아니고 오차. 아, 그거 오늘 나왔어요. 화사 안 해요, 저. 아, 그, 키 누르는 게 좀 많긴 하지. 아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데? 아니요, 별로 굳이 약해 유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크보다 카데나가 더 많이 쓰지. 카데나는 다 써야 되니까. 카데나가 더 손 많이 갈 것 같은데? 젠가하면 3중코어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 카드는 거죠. 아, 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늑대? 5% 안 오를 것 같은데? 아 유튜브 정지요. 음악 때문에. 아 스킬 이걸로 여기서 뒤지면 경험치 떨어지나요? 아 살아야겠지? 어 굳이 죽으면서 그런 거 알 필요 없겠지? 어 세 개 먹었네 이 코. 아이고 어 마이스터링인 줄 알았네. 아 재미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왜 안 발라? 안 받았죠. 세 자리 비워야 되나? 아 나이스. 아 이렇게 200을 벌써 찍었네요. 아 마지막 템 세팅 소개 들어갈까요? 어 링크 다 빼기 전에. 아 추트세는 아쉽게도 6000은 아직 안 됐고 5900 정도 되고요. 수공원은 50만 대죠. 되고 어떻게 찍었냐? 자 반지 올테딜퍼의 대길퍼 대강 보십시오. 따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16퍼 실블리 이피아 세트를 하기 위해서 이피아 복고를 착용했고요. 무기는 025에 힘 56짜리 샤크투스 와일드 탈론 026%짜리를 사용했고요. 힘 24짜리 6%를 사용했고요. 48에 06짜리 6% 100% 작했습니다. 다 100% 작했던 것 같은데? 100% 작? 아 이거 70%인 것 같다. 100% 작사꾸요. 100% 작. 이건 모르겠어. 70%인가? 100% 같은데? 638? 이건 70% 적했을걸? 3에 36짜리. 힘 12에 힘 6짜리. 하트. 뎀 6%짜리. 그냥 애물레. 요렇게 입니다. 끝! 크리는 100%에 크뎀 70%였습니다. 유니온 한번 보고 가실까요? 아 유니온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자자자자자 3억 썼습니다. 3억 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어 하이퍼 스킬은 못 찍었냐? 이건 아 그냥 이 정도 찍었습니다. 어 그냥 회복 역습도 하고 데미지 말고 쿨타임 찍었는데 어, 쿨타임하고 요거 데미지 증가했고 액티브는 다 찍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 아 이것으로 200 9시간 한 대강 10시간 걸렸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천은 할 생각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